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아가다는 동정과 순교의 영광으로 교회를 빛냈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의 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일곱째 달의 축제 때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만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기성소 안 커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커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드시옵소서.
자리로 드시옵소서. 당신의 사제들이 정의를 입고 성도들은 춤추며 즐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와 제자들이 뭇을 향해 호수를 건너서 겟네사렛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지방 일대를 두루 뛰어다니며 앓는 이들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분이 계시다는 곳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촌락이든 고을이든 농가든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너른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는 당신 옷단에 달린 술이라도 만지게 해 주십사고 간청했고 만지는 사람마다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주님, 어제부터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통해 복학을 준비하는 서울 대신학교 3학년 복학생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복된 피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축의를 맞는 동정 순교자 아가다 성녀를 본받아 저희도 삶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일찍이 박해와 싸워 이긴 복된 아가다의 생명을 제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듯이 그를 기리며 드리는 이 예물도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녀 아가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인들 가운데 복된 동정 순교자 아가다에게 동정과 순교의 두 월계관을 함께 씌워주셨으니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모든 악을 용감히 이겨내고 마침내 천상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